앞서 있는 사람을 후천적으로 따라잡는 방법. 여러분 공부할 때 앞서 있는 최상위권 항상 부럽죠. 그리고 걔네를 따라잡고 싶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인생 살면서도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앞선 사람을 보면 와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라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때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는 이겁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해라. 사실 이거는 스터디 코드 설명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후천적으로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따라잡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준비해 봤어요.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죠?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는 게 뭐고 이게 왜 후천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지 제가 예시를 몇개 드려볼게요. 스터디 코드가 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있던 인물 있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실 감히 이걸 스티브 코드랑 애플이랑 비교하는 게 되게 오만방자고 여러분이 보기에 기가 안찰 정도로 큰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앞서 있고 우리가 따라잡고 싶은 기업이에요. 그죠? 근데 이 도대체 애플의 비결이 뭘까? 사업하는 방법이 뭘까? 이게 되게 애매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 머릿속에 있던 사업법에 대한 무의식을 우리에게 의식화해서 말로 뿜어냈죠. 그죠?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보통 여기 성공하는 고수들은 머릿속에 무의식화돼 있지 그걸 말로 의식화해서 뿜어내는 것까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간혹가다 그걸 의식화해줬어요.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 스터디 코드에 진짜 영감을 많이 준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업을 한다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설문조사나 통계조사나 포커스 그룹 조사를 해요. 즉 소비자가 나 이거 원해요 하는 그 니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요. 소비자가 원한다고 말하는 걸 만들어서 돈과 상품으로 교환한다. 이게 사업의 기본 법칙이었어. 근데 뭔가 그게 아닌 회사들도 있는 거야. 애플은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뭔가 되게 손에 잡힐 듯안 잡히는데 잘안 잡히는 거야. 이걸 되게 명확하게 딱 코드라는 기준으로 알고 싶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딱 한마디로 인터뷰에서 의식화해서 보여줬죠. 애플은 소비자 조사 따윈 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상품을 보여주기 전까지 막상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를 때도 많다. 이게 잘 들어야 되는 게 그때 막 논란이 됐었어요. 막 잘못 보면 스티브 잡스 애플이 소비자를 되게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되게 이걸 고민했던 사람들한테는 다르게 들렸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이게 딱 물음을 쳤던 거야. 뭐냐면 소비자의 니드는 의식화로 딱 보여드리면 표면에서 나 원해 원해 하는 눈에 보이는 니드도 있지만 실제로 말안 하고 있는 소비자 자체도 자기가 이걸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수면 밑에 빙산으로 말하면 빙산 위에 보이는 나 이거 원해요라고 대놓고 말하는 니도 있지만 빙산 밑에 있는 빙산의 일각 말고 진짜 빙산 있죠. 내가 원하는지도 몰랐어. 자, 애플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 전에 아름다운 전자제품, 인체공학적인 전자제품을 소비자가 원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 소비자가 MP3를 말할 때는 오히려 버튼이 많고 기능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겉으로 말한 거야. 이 밑에 어딘가에. 그죠? 누군가는 미려하고 아름답고 디자인이 잘된 거를 원하는 니드가 있었죠. 근데 제품 보여주기까지 자기가 원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잡스는 어떻게? 보여줘야 그때 뛰어나옵니다. 이게 스터디 코드한테 얼마나 영감을 줬는지 아세요? 자, 이한 문장이죠. 이 코드를 우리는 애플에게서 사업법의 이 코드를 배운 거야. 소비자가 말하지 않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각성이 되어야만 아는 그런 니드도 있다. 스터디 코드가 공부법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공법이 아니죠. 코드라는 거를 처음에 이걸 상품으로 만들고 연구하기로 했을 때 우리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세요? 수험생이 아무도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공법을 전돈 주고 사고 싶어요. 아직도 지금 미친 짓 아니야? 라는 댓글이 올라올 정도인데, 과거 19년 전에는 저는 반드시 공법 강의를 돈 주고 살 거예요. 수강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 제대로 된 공법 강의를 보여주면 그때 가서 내가 원하던 게 이거야. 그죠? 공법이 아니라, 그래, 내가 원하던 게 나는 막연함 때문에 정말 공부가 매일매일 괴로웠어. 이렇게 각성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밀어붙였던 거죠. 물론 스티브 잡스가 이걸 19년 전에 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 어렴풋이 알면서 스터디 코드 시작했는데 하면서도 저희는 계속 의문이 됐어요. 근데 스터디 코드가 이걸 의식적으로 말해주는 그 순간 우리는 아, 우리 얘기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사업 방법에 대한 용기만 줬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준 거죠. 스티브 잡스가 이 말을 안 했다면 스터디 코드는 되게 헤매다가 그냥 없어질 수 있어. 그래, 우리 사업을 잘못 선택했어. 소비자가 대놓고 말하지 않는 거 니드는 하면 안 돼라고 포기했을 수도 있어. 그럼 스터디 코드는 실질적으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준 것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게. 그죠? 그러면서 오히려 뭘 했는지 아세요? 소비자들의 마음속 니드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계속 그걸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집중해서 우리는 애플, 다시 애플처럼 스토리가 컸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후천적으로 그말 한마디 때문에 순식간에 따라잡게 되잖아. 이게 의식화의 힘이야. 스티브 잡스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있던 걸 언어로서 의식화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후천적으로 따라잡는 기업들의 몇년 동안의 시행착오 또는 아예 중도에 포기할 만한 걸 구체적으로 건져준 거죠. 그죠? 혁신이란 말이에요. 애플 그러면 지금 채팅창에 보면 혁신, 혁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실 혁신이란 말도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다들 혁신 기업이 돼야 돼, 혁신해야 돼.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 말로 혁신이 뭔지를 또 의식화해 준 거지. 혁신은 막 특허 발명품 만드는 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소비자가 나도 몰랐던, 세상에 아예 없어서 원하는지도 몰랐던 걸 먼저 반발짝 앞서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니드를 각성시키는 거. 그래, 내가 원했던 거였어. 한 번도 말 꺼낸 적 없지만 이거였어. 이것도 소비자 중심의 혁신. 저희는 이 혁신이 더 뛰어나다고 봐요. 막 기기묘묘한 이상한 상품, 소비자가 원하지도 않는 상품을 만드는 게 혁신이 아니라 마치 그 나사의 그 볼펜 비교 알죠? 우주에서 그죠? 연필 쓰면 되는데 쓰이지도 않는 볼펜에 막 그거 엄청나게 투자한 그 혁신이 아니라 이게 진짜 혁신이다. 그러니까 혁신이란 말, 사업, 애플의 사업 방법 이것들을 우리는 소비자 조사 따위는 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상품을 보기 전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 이거 수면 밑에 니즈라는 말로 이 언어들로 우리 같은 후발 사업 주자들을 그들을 따라잡게 해줬다는 거죠. 비슷한 얘기 하나 해볼까요? 이번엔 스터디 코드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우리 자랑해버릴게요. 그냥 스터디 코드 여러분들 되게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스터디 코드 채널의 라이프 코드에 다이어트의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3편이나 되고 좀 길어서 여러분이 주류에서 많이 안 보나 본데 거기 보면 다이어트의 코드는 신진대사다. 그리고 호르몬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죠. 운동 많이 하고 적게 먹겠나 아니라 다이어트의 코드는 신진대사다. 호르몬이다는 요즘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해서 얘기는 안 할게요. 신진대사다. 딱이한 문장 아니죠. 한 단어로 듣는 순간 1번. 그동안 여러분들이 두루뭉실하게 아 뭔가 오긴 오는데 되게 애매했던 것들이 명확해지고 아니면 파편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했던 게 전부 다 해석되는 것들이 느껴지죠. 신진대사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몸이 돌아가는 신진대사야. 팡팡팡 돌아가야 돼. 가만히 있어도 막그 돌아가는 몸 안에 그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 이거로 다 해석돼. 요요가 왜 오는지 아세요? 먹을 걸 너무 적게 먹어. 그럼 어떤 신진대사가 멈춰. 근데 영원히 여러분이 적게 먹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 영원히 적게 먹으면 죽어. 신진대사가 멈추면 죽거든. 그러다가 신진대사가 줄어든 상태에서 요만큼만 늘려도 신진대사는 이미 줄어들고 요만큼 늘어났으니까 살이 찌는 거야. 그 정도 더 찌는 거야. 신진대사가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다이어트 할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다 해석되는 거야. 뭐? 어느 정도 먹어줘야 된다. 운동도 있잖아요. 아, 그 영상 보면 알겠지만 신진대사를 내가 운동 끝나고 나서도 팽팽팽 돌게 만드는 운동을 하게 돼야 돼. 그러다 보면 저절로 스트렝스 운동, 바디빌딩 같은 그냥 외관적인 근육이나 제일 최악의 뭔지 아세요? 유산소 그냥 뛰는 거 있죠. 그건 그 순간에 열량은 줄어드는데 끝나고 나서 신진대사를 못 돌려. 유산소도 인터벌 달리기 이런 걸 해갖고 끝나고 나서 신진대사 돌려야 돼. 코어 근육이라든가 어떤 스트렝스, 신경 이걸 자극하면 평소에 신진대사 팍팍 돌아. 여러분들 그런 사람 있죠? 왜저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 사람은 타고났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뭘 개발했든 신진대사가 미친 듯이 돌 가능성이 커요. 실제 여러분 그런 친구도 있잖아. 친구들 중에 왜 흔히 그러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 잠시라도 가만히 못 있는 친구 있지. 그런 친구 보면 항상 말라 있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돌아다녀서 운동량이 있어서만은 아니야. 뭐 깔짝깔짝대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빨빨. 이게 뭐냐. 몸에 신진대사가 막 돌아가고 그냥 몸으로 보이는 거야. 하여튼 1번 모든 게다 해석되잖아. 그죠?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었던 뭔가 그 애매한 것들이 다이어트는 신진대사입니다. 라는 스터디 코드의 말 하나로 됐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두 번째.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후천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잖아요. 에, 다이어트한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잖아. 너무 적게 먹으면 안 되겠구나. 운동도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운동이 뭘까? 심지어 먹을 것도. 그 영상 보면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해요. 고기는 신진대사를 미친 듯이 돌리고. 그죠? 그런 것들이 뭔가로 보다 보면 뭐냐면 나는 다이어트 젬병이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잖아. 그동안 다이어트는 무조건 적게 먹으면 돼. 운동 많이 하면 돼. 이렇게만 알았던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다이어트로 앞서가는 사람들을 못 따라간다고. 근데 신진대사라고 딱 무의식.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던 거. 아까 말한 대로, 아, 너무 적게 먹으면 요요 오는데. 많이 먹으면 안 되긴 하는데. 아, 운동도 달리기보단 이게 낫는데 왜 낫는지 모르겠었던 것들. 그들의 무의식을 신진대사라는 코드로 의식화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다이어트한 사람들이
아주 시행착오 없이 짧고 굵게 따라주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무의식의 의식화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갔어요? 그 분야에서 앞서간 사람 따라잡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의 롤 모델을 보고, 와, 존경만 할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알겠죠? 그 분야의 코든 이보다 이거를 뽑아내야 돼. 또는 여러분이 타고난 분야가 있을 수도 있어. 되게 잘해. 근데 탑 클래스에 올라가고 싶잖아? 스스로 잘하는 것도 의식화해야 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네? 근데 왜 내가 왜 잘하는지를 딱 의식화해야 탑 클래스까지 갈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마찬가지인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따라하잖아요. 일단 잘하고 있는 사람의 겉으로의 모습, 또는 내 모습도 그냥 겉으로 보면 잘하는데 왠지 분석 안 하잖아요. 겉으로 겉핥기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니면 잘하는 사람 겉모습만 그냥 따라가잖아? 스킬만 따라가잖아? 왜 그런지 모르고 우리 나한테는 안 맞아서 역효과 나는 경우도 있어. 나도 마찬가지야. 내 그냥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어떤 원리 때문에 내 스킬이 튀어나온 건데, 이 스킬만 고집하다가는 탑 클래스에 못 오가는 걸 넘어서 떨어질 수 있다. 후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후천적으로 따라잡고 싶다면 이제 이건 필수예요.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거죠. 물론 이걸 해보면 여러분 더럽게 힘들 거예요. 제가 아까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스터디 코드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공포 연구소란 말은 거의 안 해요. 대답하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 1번이 막연함을 완전한 확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이 우리가 하는 연구는 쉽게 말하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겁니다. 자, 공부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상위권, 극상위권, 공부 고수들이죠. 여러분은 후천적으로 그들을 빨리 따라잡고 싶죠. 그죠? 그 방법은 뭐냐?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부를 주무르는, 공부를 위해서 내려다 보고 있는, 그들이 꿰뚫고 있는 그 공부의 본질을 의식화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일단 왜 그런지 아세요? 1번, 말 그대로 무의식이야. 무의식은 의식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잖아. 잠재의식, 저 뒤에 있는 거잖아. 이거를 뽑아내는 게안 보여. 이게 무슨, 진짜 우리는 맨날 현미경이 있었으면 좋겠어. 무의식을 들여다보면 안 보여. 그러니까 엄청난 질문과 관찰과 이걸 통해서 억지로 뽑아내려고 하는데 진짜 안 보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최상위권이랑 안 줘서 제가 몇번 얘기했잖아요. 연구할 때 여러분 우리 연구 모습 보면 진짜 웃길 때가 있어. 최상위권 가운데 앉혀놓고 세명 이렇게 앉아있어. 막 물어보는데 최상위권이 이렇게 멍때릴 때가 되게 많아. 이게 말을 못하는 거야. 윤리와 사상을, 그러니까 왜 자꾸 수능 기출 문제랑 이 기본서를 펼쳐놓고 공부하신 겁니까? 왜? 아,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우리 세 명이 집요하게. 무슨 신문 같아. 왜 그게 방금 좋다고 하셨는데. 좋은 게 뭡니까? 좋다라는 게. 아, 그렇게 성적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왜 성적이 오릅니까? 말로 설명을 못 해요. 그걸 뽑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 겨우 뽑아냈잖아? 그죠? 뽑아냈는데, 그지? 그걸 언어화 했어. 이게 최상위권이 정말 한 무의식이라 맞는지 맞춘 작업을 해봐야 돼. 예를 들면, 자, 다이어트는 신진 대사라고 정리했어요. 다이어트 고수들 100명이나 1000명을 만나서 다 반내 검증. 이 말이 맞아요, 정말? 당신이 말했던 요요현상이 이게 맞아? 맞아, 맞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 내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뭔가 좀 다른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다른지를 찾아야 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사람도 코드가 있고 우리도 코드가 있으면 맞춰보기 쉽잖아.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느낌, 무의식인 거야. 하여튼 신진대사가 100점이라고는 못하겠네. 그럼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와 사상의 코드는 뭐라고 정했잖아. 최상위권들 다시 불러서 또 얘기해. 그죠? 근데 뭐가 아니야. 아, 그럼 또 바꿔야 돼.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이라 맞추는 작업이 너무 힘들어. 마지막 세 번째는 맞췄다 하더라도 최상위권들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전에 가서 실제에 있는 모든 문제집과 학교 시험들 지금까지 수능 기출 다 모아놓고 이게 다 적용되는지를 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 수험생 입장에서. 그 반내 검증까지 끝나야 되거든. 그래서 더럽게 힘들죠. 알겠죠?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겁먹고 내가 할수 있을까 하겠지만, 다시 한번. 스터디 코드를 안 하고 스터디 코드가 없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분야의 코드를 찾는 게 목표예요. 그 이유는 뭐? 후천적으로 그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짧고 굵게 빨리 따라잡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지. 그죠? 하는 게 목표인데, 아직 스터디 코드가 연구 안한 분야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이 스터디 코드만 기다릴 수도 없고, 스터디 코드도 필요 없을 때도 있으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앞서 있는 사람을 따라잡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의 무의식을 의식화해라.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다. 내가 어떤 분야에서 앞서 있다, 탑 클래스가 되고 싶으면 나 스스로도 무의식을 의식화해라. 알겠죠? 그리고 스터디 코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 우리가 여러분에게 정당하게 돈을 받고, 떳떳하게 돈을 받고, 여러분에게 주는 상품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혼자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되게 힘들었지, 공부에 있어서. 돈을 내.
그럼 우리가 개고생해서 한걸 줄게. 진짜 말 그대로 무의식이라 뽑아내기 너무 힘들었거든. 뽑아내서 아주 미묘하게 언어로 만들었어. 무의식이니까 미묘하게 언어로 만들어야 돼. 미묘하게 만들어서 맞춰봤어. 살짝 조정하면서 그 완성했어. 반내 검증도 다 했어. 그걸 줄 테니까 네가 혼자 했으면 더럽게 시간 오래 걸렸을 거야. 넌 나한테 돈을 줘.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여러분이 야 내가 돈을 줄게. 너는 뭘줄 건데? 무의식을 의식화한 이 코드를 줄게. 알겠죠? 우리 둘이 합의된 건 뭐?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후천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거라는 그 밸류,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스토리인 거죠. 다시 스터디 코드는 빼놓고 여러분이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생 살면서 반드시 그걸 시도하세요. 방금 말했죠? 스티브 잡스가 말했을 때왜 스터디 코드만 포착했을까요? 우린 이 코드를 알고 있었거든.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따라잡을 수 있는 코드니까 잡스의 수많은 책과 어록을 보면서도 그 의식화된 문장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식을 반드시 의식화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다른 거안 보이고 잡스의 어록. 아까 말했죠. 잡스의 어록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겉만 보고 아 건방져 이런 게 말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유레카를 외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성인이 돼서도 이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는 코드로 그 분야의 롤모델 따라잡고 싶은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책들을 이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시행착오를 굉장히 줄이고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모두가 의식화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스는 굉장히 독보적인 인물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후대 우리 같은 사업가들, 혁신 기업을 만들고 싶고 세상에 없는 상품을 만들고 싶은 우리들한테는 정말 용기 플러스 진짜로 어떤 코드를 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돌아가셔서 참 아쉬운데 왜냐면 더 많이 의식화한 코드를 뽑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서 좀 아쉽긴 한데 여하튼 그렇다. 이 코드를 가지고 봐라. 이 안경을 가지고 봐라. 그러다 보면 유레카를 외치고 후천적으로 짧게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드려봤습니다. 됐죠? 자,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떤 얘기가 있었냐 볼까요? 여신일님, 따라잡힐까 무섭기도 하네요. 1번, 따라잡을 기회도 열어줘야죠. 그죠? 혼자만 무의식적으로 안 가가지고 독불장군 살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죠? 스스로의 무의식도 아주 마지막까지 의식화로 뽑아내세요. 그러면 더탑 오브 탑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조거조거님, 스터디 코드, 아무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코드를 보는 순간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라고 깨닫게 된다. 이게 저희가 스티브 잡스의 코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스터디 코드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학생들은 이걸 자신이 원한다는 걸 모를 수 있다. 용기 내서, 연구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한 초반에 5년 동안은 상품도 없이 연구만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참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코드 때문이고, 그러니까 요고조고조 같은 소비자님이 자기 수면 밑에 있던 니드가 튀어나와서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잡스가 그말안 했으면 스터디 코드는 하여튼 유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것 같아요. 뉴서님, 의식화. 와, 진짜 맞는 말이네요. 공부도 의식화하면 되겠네요. 됩니다. 그게 스터디 코드고요. 인생 명언이네요.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 꼭 적용하세요. 알겠죠? 파이터 제트님, 그것이 상위권이 갖고 있는 무의식이라면 애초에 무의식으로 알고 있기에 최상위권인 거 아닌가? 일단 1번 맞아요. 무의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최상위권인데 거꾸로 그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다시 내 무의식에 넣으면 나도 최상위권 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무의식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러운 건 있죠. 선천적으로 태어났다 아니면 중학교 때 혼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무의식화됐든 그게 부러운 건 아는데 자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앞서간 사람을 따라잡은 방법이에요. 지금 말하는 뉘앙스는 앞서간 건 영원히 못 따라간 거 아니야? 아니죠. 스터디 코드가 존재하고 오늘 우리가 야심한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를 의식화를 통해서 따라잡으려고 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얘기했지만 최상위권이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도 불안하니까요. 그들의 약점이 있다니까. 그들도 아까 말했죠? 자기 스스로 의식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왜 잘하는지를 명확하게 의식 못하다면 이상한 스킬, 진짜 코드 때문에 잘하는 건데 이상한 스킬에 집착하다가 망하는 경우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알겠죠? 두 번째는 왜 잘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다 보면 뭔지 아세요? 걔네들도 최상위권도 완벽하게 마지막에 서울대 인증받기 전까지는 불안한 학생. 다른 방법론에 휘둘리다가 애초에 자기가 잘하던 걸 휘둘려서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도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도요, 그건 타고나야 되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무의식을 왜 의식화하겠습니까? 스터디 코드 얘기까지 왜 하겠습니까? 후천적으로 의식화하잖아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스터디 코드에 지금까지 수많은 선배들 중에, 그죠? 공부 못하다가 결국 최상위권 된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뭐겠습니까? 타고나지 않았는데도
최상위권의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 의식화를 가지고 후천적으로 따라잡은 거니까 다시 또 선천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애초부터 무의식으로 타고나지 않으면 안될 거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알겠죠?